웨사이드. What up, 안녕하세요. 24/7 칠린입니다. 사와디캅. 네. 아, 오늘도 태국 힙합 리액션 해볼 텐데, 제가 오늘 새벽이죠. 폭풍 같은 영상들을 올리고 나서 완전히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도 이제 리액션 영상을 빨리 찍어서 올려야겠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피곤해가지고 그것까지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이제 리액션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리액션을 했던 래퍼죠. 피핫. 예, 피핫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태국말로 치읍이라는 노래고요. 영어로 해석하니까 outstanding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약간 두드러진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피처링은 이제 웨이지. 저희 또 사이어나이드 뮤직비디오 리액션 할 때도 이제 참여를 했었던 웨이지라는 래퍼와 드림하이라는 아티스트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리액션을 할 때 쓰고 있는 모자가 평소와는 다르죠. 바로 컴튼. 제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데, 왜 이 모자를 쓰고 리액션을 하는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피아의 치읓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Westside. 아우, 로우라이더 멋있다. 저 웨스트코스트에서 유행하는 차량이죠. 로우라이더, 들썩거리는 차량. 오, 나 다시 한번 볼래. 힙합박스. 오, 멋있어. 오, 갑자기 데브로 연결이 되네요. 굽신굽신. 아, 또 어르신. 예, 경로우대. 훅이 되게 따라 부르기가 좋아요. 확실히 뭔가 웨스트코스트적인 느낌이 있어요. 딱 이렇게 떨어지는 비트가 옛날 생각을 나게 만듭니다. 웨이지. 바베큐 파티인가봐요. 여기 지금 타투를 굉장히 많이 한 지금 인물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카메오로 출연한 제가 리액션을 했었던 싱크99입니다. 야, 완전 밴데나에다가 지금 태투까지 저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뭐라 그럴까, 투팍 같아요. 투팍. 멋있어요. 바베큐 맛있겠다. 이 아티스트가 드림하이인가봐요. 로라이더 너무 멋있다. 깽단인가봐요. 왼쪽에는 이 선생님과 눈빛 교환. 힙합박수. 핏보. 이 웨스트코스트 힙합 뮤비에 나올 수 있는 아이템들은 여기 다 있어요. 씨워크. 오랜만에 본다 저 씨워크 춤을. 웨스트사이드 이렇게 외쳐줘야 될 것 같아. 웨스트사이드. 단체 샷이 진짜 멋있다. 그쵸, 이런 LA 힙합, 웨스트코스트 힙합 뮤비는 뒤에 로우라이더를 딱 세워두고 단체 사진으로 앙투라지들이 딱 이렇게 또 이렇게 포즈를 취해줘야 그게 또 멋이 아니겠습니까? 멋있어요. 되게 묘사를 잘했네. 지읒. 이 드림하이라는 이 아티스트는 노래와 랩을 다 하나봐요. 이 어르신 좋겠다. 여자들이 딱 이렇게. 멈춰. 이거네, 멈춰. 잭팟. 이 선생님 잭팟 터지셨네. 잭팟. 이것도 디렉터 내시네요. 연출이. 표정 안 좋아. 문 잠겼어. 지야. 지금 안에 상황이 몹시 궁금한가 봐요.
지어 피아셋 지어 피처링 웨이지 드림 아이 뮤직비디오 리액션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LA 힙합 웨스트 코스트 힙합 뮤직비디오를 잘 이렇게 적절하게 묘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리듬의 음악을 들어보니까 되게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웨스트 사이드의 이 LA의 한 지역이 컴턴 모자를 쓰고 지금 리액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우라이더 차량이 확실히 멋있어요. 저 차량이 등장하면은 일단 힙합 뮤비의 멋은 일단은 반은 이미 저 차가 지배를 했다고 봐도 돼요. 아 역시 멋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민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사 코쿤캅 웨사이드 24/7 chilling.